찬송가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필립 폴 블리스가 작시 작곡한 찬송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찬양으로 폭발시키기 위해 AABB의 특이한 형태를 취했습니다. 원문의 설에서 1절은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이 바탕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 이제 다시는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할렐루야 주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죽음의 빗장을 산산히 부수셨다. 천사들 외치고 사람들은 화답하네. 주는 부활하셨네. 주는 부활하셨네. 이젠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않으리. 2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은즉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신다는 것이고 성령의 증인으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즉 할렐루야 주는 부활하셨다. 우리의 당당한 왕이 되시려고 성령의 증인을 보내시니 우리의 대변자시라. 주는 부활하셨도다. 주는 부활하셨다. 우리 주 안에 의로워졌다. 3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을 바탕으로 죽음에 대한 부활의 승리를 읊었습니다. 즉 할렐루야 주는 부활하셨다. 죽음은 영원히 그에 쏘는 것을 잃었네.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무덤 속에 주의 자녀 일으키시리니 주는 부활하셨다. 주는 부활하셨다. 살아계신 주여 오실 왕이시라. 블리스는 1838년 6월 9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클리어필드군에 있는 한 통나무 움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신앙심이 깊은 음악가였고요. 1859년 루시 영과 결혼한 후 음악교사요, 독창자요, 지휘자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때 무디와 동료들의 권유로 음악교사를 그만두고 노래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1874년 3월부터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1876년 12월 26일 오후 7시 30분의 일입니다.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 무디 집회가 찬송가 인도차 부인과 더불어 기차로 가던 중 오하이오주 마슈 터블라 부근에 있는 철교에 이르렀을 때 그 철교가 갑자기 무너져 기차는 그만 얼음이 꽁꽁 얼은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삽시간에 기차는 온통 화염에 휩싸였고 그 추웠던 강물은 불바다가 되어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블리스는 다행히 객차 유리창을 부수고 밖으로 나왔으나 자기 부인이 보이지 않자 그대로 불 속으로 들어가 부인과 같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승객 약 160명 중 92명이 사망하고 64명은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의 친구들이 사고 현장에 왔습니다. 인근 촌민들이 죽은 사람들의 보따리를 찾으며 시체를 인양하였으나 끝내 블리스 부부의 시체는 찾지 못해 지상에 그들의 묘가 없습니다. 블리스가 부흥사 휘틀과 손을 잡고 복음 전도대의 독창자요 찬송가 인도자로 일한 지 불과 2년. 그의 전생에는 이 짧은 전도 기간을 위해 준비되었는지 모릅니다. 블리스는 38세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마쳤고 가난과 굶주림의 연속으로 세상을 살았으나 그가 많은 성가집을 펴내어 수입된 인세 6만 불을 그의 동역자 휘틀 부흥사에게 줘 복음전도 사업에 쓰게 했습니다. 그가 우리 기독교에 남겨놓은 성가의 유산은 매우 위대한 것으로 그의 성가가 불려지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그의 이름이 빛날 것입니다. 그의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실려있는 것은 여러 편이 됩니다. 이 찬송곡은 작시자 필립 폴 블리스가 동시에 작곡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찬양으로 폭발시켰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 티스랑의 대표작이요. 살아남은 유일의 찬송가로 민속캐롤 형식의 기쁨이 가득 찬 찬송가입니다. 도입부에는 4번의 알렐루야가 되풀이되어 부활절의 기쁨을 나타냈고 매 절마다 한 번의 알렐루야가 뒤따라 다시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부활주일 저녁 성찬에 엄숙한 인사로서 불란서의 많은 주교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9절까지 된 원문에서 1, 2, 3, 8, 9절을 택하여 우리 찬송가에 실었습니다. 원문 해설에 있어 1절은 하늘의 대왕이요 영광의 왕이 죽음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큰 사건이 찬양을 드려야 하는 첫째 요인이다. 즉 아 아들 딸들아 다같이 노래하자. 하늘의 대왕이요 영광의 왕이 죽음을 승리하시고 이 나라에 일어나셨네. 알렐루야. 2절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는데요. 찬송가 시인이 말하는 여인들이 누구인가를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아침 동틀 무렵 충성스러운 여인들 예수 누우신 무덤 찾아갔었네. 알렐루야. 3절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을 봉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먼저 가셨으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고 했습니다. 즉 흰옷 입은 천사 세 여인들 보고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 주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4절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말씀이 바탕이 된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리신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보지 않았어도 믿음이 불변한 자 얼마나 복되랴. 그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니. 알렐루야. 5절 가장 거룩한 날에 찬미와 환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소리를 드높여 알렐루야를 부르는 것입니다. 즉 가장 거룩한 이날에 찬미와 환희와 찬양으로 너의 마음과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높일지라. 할렐루야. 작시자 티시랑은 15세기 불란서 파리에서 전도하고 다니던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탁발 수도사였는데 그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참회 여인 수도회를 창설하였고 1220년 그의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모로코에서 순교한 것을 기념하는 신화적인 저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부활절 알렐루야로 알려진 다 함께 노래 부르자의 유명한 찬송가로 인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1494년 파리에서 세상을 마쳤고요. 이 찬송곡은 전통적인 멜로디로 17, 18세기 카톨릭 수집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요. 불란서 곡이라는 것 외에 작곡자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높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성지. 내 평생은 햇볕보다 그늘이 많았다. 그늘 속에서 햇볕을 내다보며 많이도 울었지라. 따스하게 사는 것만이 사는 것이 아닌 춥게 살아도 사는 것은 사는 것. 이젠 울지 않을란다. 천만 겹 그늘에서도 내다보이는 햇볕. 오늘 하루 밝은 날, 그래도 그늘이 길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 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 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암이 아닌가 쓰러졌던 분의 음성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프셨는지요? 전번에는 우리 남편이 허리를 다쳐가 왔는데 근데 침을 3번 맞고 그리고 약을 지먹고 정말 기적같이 괜찮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소개로 왔거든요. 네, 요번에는 이제 또 남편께서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구토질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큰 중병이 걸리지 않았나 해서 뭐 온갖 검사, 위 내시경, 장 검사 별걸 다 해야 돼도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해서 오셨는데 침을 한번 맞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힘도 못 쓰고 계속 잠만 자고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무슨 중병이나 아니면 큰 병이 걸렸나 생각하고 했는데 일단 여기 와보자 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날 밥도 못 먹고 계속 한 일주일 동안 설사하고 막 구토하고 이랬는데 침 한 번 딱 맞고 그 이튿날 그 오후부터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이튿날 그냥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이분은 밥을 못 먹고 구토질을 하고 일주일 동안 거의 쓰러졌었죠. 그랬는데 본원에 가서 침과 침을 맞고 한약을 먹고 큰 병원에서 피검사 두 군데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지 않았나 걱정하는 상태에서 오셨는데 침을 맞자마자 좋은 효과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또 다른 분의 음성 관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관절이 많이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떠셨는지요? 네, 아니 딴 병원에 많이 다니면서 돈도 많이 썼는데 낫지를 않아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아파서 말도 못했어요. 근데 이 병원에 오니까 침을 한번 지금 맞는데 이렇게 관절이 하나도 아프질 않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속눈 섬치고 또 한번 와봤는데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이 침을 맞자마자 관절이 부드러워졌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침을 맞아서 관절이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나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침은 그 작용이 24시간 이상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침 맞을 때는 통증이 좋지만은 다시 옵니다. 그래서 한약과 침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질병에서 좀 해방되기를 바라겠고요. 한 분의 음성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우리 할머님은 연세도 많으신데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병이 있으셨어요? 저는요, 나이가 이제 85세인데 뭐 심장 수술도 하고 심줄이 눌려서 수술도 하고 또 12년 전에 중풍도 많이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뭐 병원에는 뭐 수도 없이 가는데 지금도 몇 달 전에 뭔가 심줄 수술하고 났는데 혈압이 너무 올라서 그냥 어찌러찌러고 뒤에서 3시간 뒤에 나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뭐 숨기증이 나고 그랬는데 여기 청한이 오늘 그 방송을 듣고 내가 예 그런 데가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보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을 뵀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뭐 자신하고 고칠 수 있다고 그러시길래 아유 예 난 한약방에 많이 댕겨서 믿어지지 않는다 예 가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 왜 엄마는 남을 도우면서도 왜 자기 병원 안 고치려고 들어 이상스러네 그러면서 아이 그럼 속눈심 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러고 그냥 왔었어요. 그러고 침도 일주일에 두 번 맞으려는 거 한 번도 오고 그냥 어떤 때는 안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달 약을 먹었는데 아니 정신이 좀 나고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서 혈압을 재보 병원에도 가도 아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기분이 좀 좋아서 혈압을 재보니까 127에 80이 나가요. 그래서 이건 난 꿈인가 생각하고 이거 그 높았던 혈압 또 중풍을 맞으셨고 머리가 어지러지하고 연세도 고령이셨는데 혈압이 뚝 떨어져서 또 병원에서도 도대체 할머님 어떻게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셨느냐 하고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전화번호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로 예약하셔서 상담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 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효사랑 선교에서는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작품 제출 문의사항은 714-670-8004, 714지역 670-80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8회 미얀마 원주민 신학교 장학금 마련 정기 연주회 있습니다. 장소는
을셔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으며 일시 4월 27일 주일 저녁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708-9191, 323지역 708-9191번입니다. 나성 세계력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이며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입니다. 실로암 선교 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역간의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6-4078, 213지역 706-4078입니다. 예은교회에서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 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보호하시리이다. 시편 5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는 자아상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할 것입니다. 불행하고 약하고 초라한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밝은 미래로 나아가려면 먼저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라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